기도하지 않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중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노아가 하루에 방주를 10분만 쳤을까요? 야, 앉을 수는 없고 순종은 하는 척 해야지 하고 한 시간 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죠? 굉장히 열심으로 종일토록 일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신부 준비, 그 신부가 들어야 할 등에 채워야 할 기름을 준비하는데 10분? 1시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 기도회를 하고 추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면서도 방언을 하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앉아서 방언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면서도 방언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리라. 바빠서요. 목사님은 안 바쁘잖아요. 내가 지부들보다 더 바빠. 지부들 한번 대표기도 한번 시켜도 그냥 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설교를 나처럼 해봐. 얼만큼 준비해야 되는가. 입만 열면 쏟아지는 게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얼마든지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좀 해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갈멜산에서 제 9시 저녁 소제 드릴 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구시 기도를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전실 기도에 더 열정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뭐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열정이 있어 그지? 예. 그러면 잠이나 쳐서 텔레비나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너는 깨워라. 나의 신부들을 준비시켜라. 억지로도 분량을 채워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죠? 아, 시간 없습니다. 나 잔치에 갈 시간 없습니다. 나 들에 나가 일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나 밭에 나가서 내가 새로 산 속에 훈련도 시켜야 되고 쟁기 갈아야 되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 내가 집이 형편을 알지. 더 기도할 형편이구만. 더 기도가 필요하구만. 근데 왜 기도가 사수가 안 돼? 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담임 목사와 성도를 모아 기도의 시간을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락을 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 간절함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신부로 발탁되는 거예요. 네. 왕이 신부를 간택할 때 여러분 대충 아무나 이렇게 하던가요? 그들의 눈빛을 봅니다. 그들의 몸매 모세를 봅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읽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왕후를 간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느냐 그 말이야.